안녕. 오늘은 또 저번 메이크업이랑 또 다른 느낌이죠. 빨간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머리 길었을 때는 잘 하지 않던 그런 류의 메이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이 머리에 연구를 해보는 스타일링들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제 제가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또 새로운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번에 인스타 문물에서 빨간색 느낌의 메이크업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단풍 같은 그런 색감을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잘 어울릴지. 그런 와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짜잔 오나오 하나 시켰어요. 땅콩 버터랑 바나나랑 무화과 맛있겠죠?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걸 먹으면서 촬영해도 될까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맨얼굴로 와서 파운데이션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어제 제가 프라다 행사를 다녀왔어요. 그 여운을 이어서 프라다 파운데이션을 써볼 거예요.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촉촉한 타입인지 매트한 타입인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명품 브랜드에서 이렇게 뷰티 많이 내잖아요. 근데 프라다가 진짜 프라다 같아요. 뭔가 제일 비싸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새로운 느낌이라서 그런가? 고급져요. 오, 약간 울컥울컥 살짝 흐르는 질감이네요. 궁금스. 먼저 보면 컬러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색이 밝은 건 아닌데 엄청 핑키쉬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화사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촉촉한 광이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그런 텍스처인 것 같아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괜찮은데? 엄청 얇게 발리네요. 좋다. 지속력이 어떨지는 자막으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컬러감이 진짜 예쁜데? 보정된 느낌? 근데 제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제품이 커버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런 잡티들도 다 피치거든요. 자세히 보면 피부결을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서 커버력이 높아 보여요. 너무 신기한데? 높다고 생각해서 다시 거울을 들어서 보면 커버력이 높지 않아. 신기하네요. 이쁘다. 머리를 자르기 전에 알았더라면 그때도 표현을 한번 해봤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다고 후회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기분이 좋아졌던 게 뭐냐면 어제 제가 프라다 행사를 갔을 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머리를 해봤거든요. 손질도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스타일링도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숏컷이지만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은 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메이크업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숏컷하고 처음 보여드렸던 메이크업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기분이 아주 또 새로워졌어요. 블러셔랑 립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눈썹을 그리든가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써볼 색감은 이 블러셔. 진짜 단풍잎 같죠? 발색은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센데? 궁금했던 새로운 나의 모습. 립펜슬은 이런 누디한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약간 톤다운을 시켜줄 거고요. 칠리 계열이라서 딱 단풍잎스러운 그런 느낌을 잘 맞춰줄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그대로 나갈 거라서 입고 왔어요. 뭐 어디 좋은데 가? 아, 좋은데긴 좋은데지. 친구 집이니까. 그러나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을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대신 친구한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친구에게 머리 자른 것에 대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 친구는 제가 지금 머리 자른지도 몰라요. 인스타그램을 안 하거든요. 잘랐다고 말도 안 했고 짜잔! 보여줄 생각이에요. 응? 뭔가 오늘 귀여운 느낌으로 되려나? 귀여운 건 원치 않는데 내가 귀엽지 못해서 어쩌지? 아니야, 립에서 그래도 톤다운 시켜줄 거니 괜찮을 수도 있어. 그렇게 귀엽지 않을 수 있어. 제가 귀엽다는 건 아니고 메이크업이 좀 귀여운 스타일링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제가 사실은 숏컷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개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제 프라다 행사를 갔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된 거죠. 저의 이 숏컷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행사에서 저를 보셨던 분들, 저에게 인사를 주셨던 분들, 제가 뜨뜻미지근하게 인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매일같이 마주쳐야 하는 저의 가족이나 저의 편집자님이나 그렇게만 보여줬거든요. 행사장에서 사진 같이 찍자고 하셨던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많이 당황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뭔가 너무 뚝딱거렸던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맑은 컬러네요. 이거 예쁘다. 아르더? 이 브레이 제품은 제가 여름부터 워낙에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인데 이 색은 또 제가 처음 써보네요, 오늘.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 표현이 너무 예쁘잖아요. 입술을 한번 발라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의 숏컷에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익숙해져야지. 이 립펜슬 라인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숏폼으로도 만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가을 리필로 하는 방법. 그거랑 이건 또 다른 색깔인데, 이거 제품이 진짜 좋아. 좋아요. 제가 마침 그렇게 주구장창 항상 쓰던 그 바닐라 쿨 리펜슬 있잖아요. 그게 심이 똑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잘못 열면 그 심이 그 띵 날라가서 주워서 다시 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뒤에는 리펜슬이 달려있고, 이 뒤에는 스펀지 팁이 달려있는데, 사실은 이 뚜껑 안에 이 컬러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콩콩 묻혀서, 이렇게 하면, 발색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립펜슬 플러스 매트립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립 라인을 스머징 해줄 수도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 오버립 필수인 분들은 이거 한번 사보세요. 진짜 좋아요. 사봐. 근데 제가 이런 블러셔는 긴 머리 때잘안 어울렸거든요. 근데 짧은 머리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단풍 칠리 느낌 그 컬러를 얹어볼게요. 얘를 전부 다 바르지 말고 연하게. 아, 약간 큐티한 느낌인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큐티하고 싶지 않은데? 멀리서 한번 봐봐요. 어때요? 눈썹을 연하게 할까? 저번에 진하게 했잖아요, 그쵸? 오늘 연하게 해볼까? 어차피 메이크업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어떻게 생긴 거야? 또안 해본 그 연한 느낌의 눈썹을 해보고 싶긴 한데, 진한 게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라서. 숟가락이 너무 깊어. 연하게 해봅시다. 근데 피부 표현 진짜 너무 예뻐요. 뭐야? 너무 좋아. 아니, 모공 커버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네일펜 공병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쿠팡에서 구매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수정 메이크업 용으로 써도 진짜 잘될것 같아요. 팔레트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컬러로 전반적으로 컬러를 메워줘 볼게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컨실러로 한번 아예 탈색한 것처럼 해볼까요? 떨리는데? 그래,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괜찮아. 해볼 수 있을 거야. 이상하면 뭐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한거 맞나? 근데 벌써 아닌데? 이렇게 한거 맞는 거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니네. 별로야. 이상해. 괜찮은 거 같기도? 또 오늘 또 이중인격 나올라 그러네? 괜찮아. 해보는 거야. 재밌잖아. 어때? 뭐가 나아? 일단 넣어볼까? 섀도우는 지금은 제가 원했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섀도우는 제가 또 단풍의 컬러를 맞췄고, 또 어제의 여운을 이어서 프라다 뷰티의 섀도우 팔레트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너무 채도가 높은 맑은 와인 컬러더라고요. 약간 맑은 포도주색? 그래가지고 요세 가지 컬러를 쓰면 예쁠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를 먼저 해보고, 어떤 눈썹으로 할지 다시 방향을 정해보자고요. 근데 숏컷 하면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진짜 드라이가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저는 파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피 정도만 말리고 바로 이 오일을 바른 다음에 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전부 다 말린 채로 오일을 바르는 게 아니고 약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예 할게 없어요. 어제 행사 가는 것도 그 머리를 머리 감고 나와서 세팅하는 데까지 한 2분? 3분? 2분? 그거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머리 길었을 때는 뭐 고데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묶었다가 조금 안 예쁘게 되면 다시 풀렀다가 다시 묶기도 하고 팔도 아프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머리는 그냥 머리 감고 나와서 한 1, 2분이면 완성할 수 있는 머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1, 2, 3, 4. 지금 제가 숏컷으로 자른 지 4일 차인데 지금 만족도가 점점점 더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 일단 이 팔레트를 처음 써보는 거니까 발색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너무 고르저스한 느낌인데? 이 펄은 쓰면 안 되겠다. 요런 컬러감들이 이거 너무 화려하죠, 그쵸? 지금 빛나는 거. 요거는 그냥 제외하고 위에 두 컬러만 쓸까 봐요. 며칠 되지 않았지만 머리 자른 거 완전 만족도 최상. 또 겨울에는 어차피 바람 불고 이러기 때문에 스타일링을 아무리 해도 그 유지가 되지 않아요. 유지가 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긴 머리에다가 뭐 패딩 입고 하면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짧은 머리 한거 아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어머? 여기 너무 골저스한 느낌인데? 일단 해보지 뭐. 가운데 있는 것도 쉬머 섀도우였네요. 아, 이거는 집에 놀러 가는 사람이 아닌 메이크업이잖아. 어때? 이건 무슨 너무 짬뽕인데, 메이크업이 지금? 뭐 어때? 이쪽을 약간 실험체로 삼을까 봐요. 여기 넘어오기 전에 여기 그 브라운 컬러를 한번 얹어볼게요. 괜찮아지는 듯? 어떡하지? 아, 이 눈썹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아, 이거 봐. 색이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 고급스러워요. 아, 이러면 안 돼.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다고 또. 아, 색이 너무 예쁜데? 어머.
다음에 좋은데 갈때 이걸 써야겠어. 눈썹 그냥 진하게 하는 게 낫겠다. 오늘 아이라이너는 브라운 계열 사용할게요. 아무리 봐도 이 섀도우가 지금 제 옷이랑 너무 안 어울려요, 그쵸? 애교살이라도 강조를 해줘야 여기 밑에랑 위에랑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게 화면으로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아이 메이크업 이 섀도우가 너무 고급져서 엄청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리고 이 블러셔의 모양이랑 섀도우가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블러셔를 살짝 뭉개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긴 하지만 안녕. 다음에 또 만나. 그쵸? 한결 낫네요. 메이크업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좀 기가 빨리네요. 블러셔 색감을 조금 죽여줬으니까 언더의 색감을 좀더 넣어줄게요. 가을 느낌 나게. 다음에는 또 어떤 메이크업 해보지? 인스타 무물에서 윈터 에스파 윈터 메이크업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에스파 윈터 어떤 메이크업을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분석을 함께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위플래쉬 메이크업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게 또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메이크업이. 검은색에 가까운 그 버건디 립 바른 거고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건지 언더라인에도 좀 진하게 라인이 들어가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옛날 처음 초창기 유튜브 앵글 같은 느낌이다. 이게 투쿨포스쿨을 들고 있어서 그런가? 되게 옛날 유튜브 같은데? 그리고 여기 끝에는 속눈썹 라인으로 풀어주기. 아, 오늘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알아요? 누워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었나 봐요. 다음 또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참고해서 다음 메이크업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같이 연구를 해봐요. 도와줘!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